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짱구대디고요. 오늘은 또 상큼하게 핑크 컬러 인생 까락지 티셔츠 입고 한번 또 컨텐츠 상큼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요즘에 들은 건데 스투시가 웨이팅이 질인데, 우리 직원이 스투시 압구정점 오프라인 스토어를 갔는데 웨이팅이 끝나서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이미 인기 많은 의류들은 리셀되고 있거든? 지금 스투시 코리아랑 스투시 미국 같이 좀 둘러보면서 리셀을 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둘러보고 같이 구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발송하는 거랑 한국에서 발송하는 거랑 따로 있다고 들어서, 우리나라에 없는 재고는 해외에 있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뉴 볼까? 뉴? 매드인데? 인기 진짜 많구나. 야, 스투시 진짜 잘 나가는구나. 근데 진짜 요즘에 폼이 좋아. 옛날에 컨텐츠 할 때 스투시 유행 지난다 어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나는 이제 스투시가 워낙 아카이브도 탄탄하고 스트릿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체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. 해외 감성에 가격대도 좀 적당히 나가는데 글로벌 느낌이 나는 브랜드가 진짜 잘 없단 말이야. 그나마 이번에 오베이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스투시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, 국내 또 슈프림이랑 노아가 정식으로 들어온다고 듣고 있긴 해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스투시 독주를 막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한번 좀 둘러보면서 같이, 어우, 야, 지린다. 그냥 아예 다 못 사는구나. 좀 뭔지 한번 볼까? 얘는 딱 보니까 딱 요즘 무드가 이런 거야. 바지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이렇게 워싱이 좀 포인트 세게 들어가면서 빈티지한 무드를 잘 살려주는 옷들을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? 이것도 좀 그런 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스투시 로고도 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그냥 옷 자체가 예뻐서 많이 사는 것 같아.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드로 보여지네요. 바지가 이게 지리네. 스프레이 다이라고 하고 워싱을 이렇게 뺀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위에 이렇게 입힌 겁니다. 포인트가 되는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난 오히려 좀 카모가 멋있는데? 난 멋진 거는 이게 멋진 것 같아. 블랙 카모 데님 느낌에 여기 이렇게 주황 색깔 포인트 들어가서 이게 힙하게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거든? ASAP 락키라던가 이런 쪽 웨이브 스타일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요거는 남아있긴 하네요. 귀엽다. 뒤에 이렇게 들어갔네?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 옛날 스투시 빈티지가 이런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? 확실히 아카이브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뭔가 손으로 그린 듯한 캔 S 로고도 이쁜 것 같고, 이거 흰색은 진짜 이쁜데요? 검정색은 그냥 좀 무난한 스트릿 느낌이라면 이건 살짝 딱 감성도 있는 느낌이라 이거는 리셀 가지고 살만한 것 같아. 되게 색감이 예쁘네. 더 뮤지엄 비지터의 그런 갬성갬성한 느낌도 나면서 적당히 스트릿한 느낌이라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베이직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사야지 살 수 있거든?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색깔 미색 이런 느낌 나는 거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야 돼. 이거 아니면은 해외여행 가거나 리셀 주고 사야 돼요.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기본 컬러는 좀 빠졌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난 오히려 이게 좋던데. 스탁 박스 로고 티인데,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로고 하면은 슈프림 박스 로고 많이 알잖아. 이거는 오히려 살짝 좀 정사각형 느낌이라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, 박스 로고 하면 트레바퀴에 많이 보이던 그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쁘긴 하더라. 이것도 리셀가가 막 높지 않다면 오히려 검정에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화이트 컬러 딱 들어간 이 무드가 스투시 로고도 잘려 있어서 좀 오히려 트렌디한 느낌도 같이 들고, 지금 보면 알겠지만 스투시 예쁜 거는 다 품절이야. 무당벌레 티셔츠도 품절입니다. 무당벌레는 근데 그거지 얘들아. 익충이지, 익충. 이거 차 티셔츠도 이쁘더라. 이거 좀 이번 시즌에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빈티지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그래픽이 많아서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고, 감성 있는 룩들을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결이 안 맞지가 않아서 되게 다 좋은 것 같아. 좀 트렌드를 되게 잘 읽지 않았나, 이거 좀 고민되긴 하거든. 이런 은은한 핑크가 나쁘지 않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가로도 구매 가능하고, 이 핑크랑 이 올리브 컬러 이거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. 둘 중에 하나 구매하지 않을까. 난 핑크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핑크로 살 것 같긴 해. 스투시가 진짜 그리고 깡패인 게 이 트라이브 로고라던가 베이직한 로고들이 워낙 아카이브가 짱짱하고 단단해서 옛날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복각해서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3팩 티셔츠 나왔더라. 괜찮을 것 같아. 이것도 곁땀클이 나긴 할 텐데 봄가을에도 입고 여름에 단품으로 입기도 좋아서 이거 되게 괜찮은 꿀템이
꿀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요것도 사지 않을까? 또 막 여름에 입을 후드 집업 사실 분들한테는 사라 집업 요 컬러 이쁘더라고요.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그래픽 들어간 게 너무 좀 힙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요건 있으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하나 사오려고 했던 게 요 탱크탑. 요즘에 또 탱크탑 스타일링 되게 많이 하거든? 체형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로 스타일링 한번 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요거는 나 살라고. 요 스탕 로고 이렇게 세 개 있거든? 요거는 하나 사서 스타일링 하는데, 요즘에 또 내가 미아라 아스이로나 좀 스니커즈 스타일링 많이 해서 좀 스트릿한 무드 신발이랑 같이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사보려고요. 컨트리를 한번 바꿔서 미국으로 보겠습니다. 이게 미국에 사이즈가 조금 더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거든? 얘들아, 정답은 해외인데? 낭낭하네. 이거 굳이 리셀할 필요가 지금은 없겠는데요? 디자인도 훨씬 더 많고, 투시 스팟 백코튼 티셔츠? 요거는 딱 요즘 느낌이지. 완전 힙하게 MG 감성이죠? 근데 이게 국내에 재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없으니까. 이거 봐봐. 베이지 워터숏 팬츠 이런 거 다 품절이잖아. 근데 지금 베이지 워터숏 팬츠 이런 거 다 있어.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이쁜 컬러도 되게 많아. 오! 물통 간지인데 얘들아? 요즘에 워낙 아웃도어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괜찮은데요? 헬스 하시는 분들은 헬스 할 때 써도 간지고, 요 펜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. 요런 것도 좋은데요? 구매하실 분들은 요 펜 꼭 껴서 사세요. 이거 이쁘더라. 오히려 여긴 양말이 품절이네. 요거는 국내랑 해외 좀 비교해보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내가 원래 흰색 티셔츠 비싼 거 잘 안 사는데 이건 흰색이 간지 같아. 이건 흰색으로 엑스라지로 담아보겠습니다. 이건 흰색이 간지야 이거는. 아, 피그먼트 티셔츠도 개인적으로는 살려고 했던 거라 저는 요 핑크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 스리팩으로다가 한번 쓱 가보는 요런 느낌으로. 아, 이것도 허재로 가야죠. 3만원 투시 물통 간지. 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다가 요티 요 물병, 스리팩티, 스시 그냥 로고 큰 반팔, 요거에서 171달러 나왔네요. 이게 국내로 되겠지? 이게 원래는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? 아, 이게 막혔네요.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짱구 대디냐, 어림없죠. 22만원에 반팔 총 5개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제가 이거 투패스츠 쓰고 있어서 여기로 직구해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문을 하고 돌아왔고요. 배대지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배대지 사용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방법이라 한 번씩 좀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, 크림에서 조금 편하게 구매하실 분들이나 아, 나는 요 정도는 리셀 주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스투시 예쁜 아이템들 같이 좀 보면서 상의류들 위주로 리셀 주고 살만할지 의견 좀 이렇게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원래 6만 얼마 아니야? 75,000원. 원래 68,000원인데 만원, 2만원 사이로 다 리셀이 붙네요. 요거는 근데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. 45달러에 구매가 가능해서 6만원에다가 배송비 7달러 붙는 거 생각하고 그냥 뭐 해도 그냥 리셀보다는 싸. 일단 티셔츠를 더 많이 산다면은 배송비도 같이 줄어들 거라 어차피 재고가 없으면은 리셀 주고 사도 되는데, 아직은 재고가 있다 보니까 리셀 주고 사시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짓고 어렵지 않거든?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나도 스투시 에서 리셀로 살려고 하는 아이템 있긴 하거든? 전 이거 이쁘더라고요. 발매가가 8만원인데 리셀가가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사악하지 않아. 아니면은 요 근육맨 티셔츠도 괜찮고 리셀가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? 귀여워요. 근데 요즘에 반팔티 뭐 많이 사는지 한번 살짝 좀 둘러볼까? 주목받는 의류. 스투시. 스투시는 진짜 요즘에 인기 많은 의류는 바로 리셀 박혀. 진짜 좀 무서워. 옛날에는 스투시 막 이런 의류들 할인받아서 사고 그랬는데 막 가격대도 그냥 40, 50. 와, 매드다. 야, 근데 스투시가 먹었다. 뭐 우영미나 아미 뭐 이런 것도 간혹 보이는데 크림에서는 지금 스투시가 상단 많이 먹었네요. 이게 빨리 국내에도 슈프림 들어오고 노아나 다른 좀 스트릿 베이스 브랜드들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쪽으로도 많이 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아, 확실히 스투시의 인기가 실감이 됩니다. 이번 연도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예쁜 반팔 쟁여놓으셔야 입지 않을까. 스투시나 다양한 다른 브랜드들 같이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이거 진짜 직구했거든? 스투시 US에서 직구한 거 소개해드리는 하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